이준석 대표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가 아무래도 뭐 대선 경선 관리겠죠. 가장 큰 거라면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공존이다. 모두 강성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볼입니다. 비빔밥의 재료를 모두 갈아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밥 위에 얹는다면 그것은 우중충한 빛깔일 것이고요. 색감도 그다지 끌리지 않을 것이고 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락 연설이라는 것은 나를 뽑아준 데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간단한 포부인데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연설을 했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샐러드볼이 뭐 무슨 의미인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그 나경원 대표가 선거 내내 우리 당을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는 용광로가 아니라 뭐 샐러드볼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철 뭐 고철까지 전부 집어넣어서 용광로에서 녹여내서 하나의 그 단단한 쇠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뭐 그것을 뭐 비빔밥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의미로 한 건지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려고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미를 바로 알아요. 그렇죠. 눈만 봐도 마음을 아실 텐데. 이제 코드가 많이 이제 일치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샐러드 볼이나 비빔밥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당 내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변인을 대표 대변인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돼. 아니 근데 아니 난 너무 아니,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셔가지고 아니 어렵게 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의 말은 쉬워야 돼요. 모든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 대표의 말을 최고위원이 이해를 못한다. 그걸 최고위원을 나무래서는 안 되죠. 아니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당을 오해하게 되는 나도 잘 이해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2030 이해를 잘 못해요.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DNA 차이가 있고 그건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해졌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비빔밥이나 샐러드볼은 우리 당 내에 이 탄핵 이후에 당이 갈라지고 다시 합치고 하면서 아직도 뭐 서로 배신자니 이런 정서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됐지만 그래도 더 치유하자는 내용이 있고 또 바깥으로는 윤석열 후보, 뭐 안철수 후보 다 이제 문을 열겠다는 의미죠.